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연말도 이제 가까이 오는데요. 식구들 모였을 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제일 먼저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빼서 두세요.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살짝해서 그냥 적당한 두께로 쓰시면 돼요. 이 정도 두께요. 표고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 표고는 저희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뻐요. 이쁘죠? 굉장히 그래서 살이 두툼해요. 생표고인데요. 이렇게 포를 좀 뜨세요. 너무 두꺼운 거는. 만약에 말린 표고를 불려 쓰신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채를 썰어 주세요. 표고가 많이 들어가면 향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당근을 썰어 보겠습니다. 당근도 채 썰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끄덕거리지 않게 좀 펴내고요. 당근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면 저는 맛있고 좋더라고요. 달고 좀 넉넉히 넣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으신 분은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 제가 등심을 사갖고 왔어요. 뭐 그 뒷다리살도 괜찮고요. 앞다리살도 다 괜찮아요. 잡채에 들어갈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포도 액기스예요. 포도즙도 있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마늘, 파를 곱게 다져서 넣으시고요. 간장, 참기름, 후추는 뭐 약간만 이렇게 살짝 간이 배게끔 재워 놓으세요. 당면을 삶을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당면을 삶는데 한 12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삶다 보면은 당면이 이렇게 쭉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고들고들하지 않고 축 처지죠. 이게 다 삶긴 거예요. 이때 하나 꼭 잡숴봐갖고 이렇게 씹었을 때 이렇게 약간 뼈다구 같은 느낌? 생 느낌이 안 나면 다 삶긴 거거든요. 면 이제 다 삶겼는데요. 찬물에 헹궈 오겠습니다. 헹궈주시면 돼요. 자, 물기를 채반에 받쳐주세요. 씻어온 당면에 식용유를 한 스푼만 살짝 뿌려갖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게 퍼지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양념을 한 고기에 불을 켜줄 거예요. 볶아보겠습니다. 이때 양념은 달고 짭짤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추후로 양념은 이제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념을 충분히 해갖고 고기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이제 살짝 익죠? 이럴 때 썰어놓은 표고를 넣으세요. 그래야 표고 향도 나오고 그래서 더 고기도 맛있어요. 조금 버섯을 볶고 나면은요, 표고버섯 향 올라오죠? 네. 되게 향긋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삶아놓은 당면을 넣을 겁니다. 이 고기 국물에 당면을 볶아주세요. 이 잡채를 할 때는
당면을 충분히 다 익혀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덜 익은 걸 갖고 이렇게 간이 들어가면 당면이 잘 안 퍼져요. 소금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삶을 때 좀 충분히 삶아 주셔야 합니다. 눈이 싹 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전에 있었던 국물이 하나도 없죠? 네. 이때 이제 채 썰어놓은 당근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딱딱한 순서가 먼저 들어가면 돼요. 자, 한 스푼. 자, 양파. 한 번에 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안 넣고. 이러면 한 5명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손님상에는 2접시 정도 넣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면을 한번 간을 보세요. 이 간이 싱거운지 짠지 단지 그래갖고 정확하게 이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간을 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후추. 그럼 시금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 들죠? 시금치는 날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한 스푼 싹 푼 다음에 참기름도 아예 다 넣자고요. 이제 불은 약간만 줄여주세요. 약간 제 센 불에 있다가 살짝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시금치를 이렇게 놔주세요. 불을 다 키워주세요.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시금치즘이 펑펑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을 꺼놓으세요. 그러면 시금치가 자기 김에 싹 잘 이쁘게 익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래에만 뒤척여 주시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금치 다 죽었죠, 숨이? 네. 살은 거 있나요, 야채가? 아니요. 하나도 없죠. 이렇게 완벽하게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그러게 담아보겠습니다. 잡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고명을 얹어보겠습니다. 잡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채가 안 퍼져요. 절대. 그러니까 맛있게들 만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철 부추를 이용해서 부창이 쏙 뺀 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는 씻어서 이게 좀 크니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삼겹은 소주를 위해서 살짝만 부어주세요. 뭐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 하시고. 담글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수육을 할 건데요. 물을 불 거예요. 이때 물의 양은 솥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찐판을 넣어요. 여기다가.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판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추를 밑에 깔아요. 지금 부추 향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고기를 엎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비계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런 다음에 부추로 살짝 덮어요. 그리고 압력밥솥 뚜껑을 딱 닫고 잠그면 돼요. 불은 꼭 강불로 하셔야 돼요. 꼭 강불로 해주세요. 지금 끓었다고 팽팽팽팽팽팽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0분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강불입니다. 네. 10분이 돼서 불을 껐어요. 저절로 압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밥솥마다 다 틀린데 보통 한 10분 정도. 그때 뜸이 들겠네요. 그렇죠. 뚜껑 열어볼게요. 여기는 부추는 싹 걷어서. 부추는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잘 익었는지
이렇게 찔러 봐야 돼요. 이걸 옆으로 찌르면 안 돼요. 이렇게 썰어 볼게요. 어, 뜨거. 자. 아주 살짝 식으면 훨씬 더 썰기가 좋아요. 지금 좀 뜨거워요. 얼마나 잘 삶아졌는지 칼을 갖다 대니까 그냥 나가네. 이렇게 싹 빼요. 부추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추향이 싹 배어 있어서 아 정말 돼지고기의 그 잡내는 단 1도 안 나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파리 냉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파리는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짜게. 그래서 이거를 흐르는 물에 두 번 정도 씻어갖고 찬물에 한 30분 정도 우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서 30분 동안 좀 우려주세요. 제일 먼저 게맛살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게맛살을 3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면을 잡고 꼭 누르면 결이 생겨요. 결이 생기면 이렇게 결대로 살살 찢어주면 돼요. 당근을 썰어 보겠습니다. 당근은 채를 쓸 거예요. 약간 도톰하게 채를 썰어 주세요. 이렇게 놓고 채를 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겹쳐갖고 써는 게 일정하고 이뻐요. 요새 배가 그렇게 싱싱하진 않아요. 만약에 없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집에 있어서 넣는데 여러분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배도 좀 약간 굵게 채를 썰어주세요. 오이를 썰어보겠습니다. 오이는 돌려깎기를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돌려깎기가 하기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옆을 썰어서 채 썰면 돼요. 제가 하나 해볼게요. 그냥 옆면을 살짝 따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갖고 속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씨가 있죠. 그러면 오돌오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려깎기를 하는데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돌려깎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넣고 이 손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면서 같이 가야 돼요. 오이가 들어가면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깎기가 힘드신 분은 채를 썰어서라도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채 썰은 오이에다가 설탕 약간 하고요. 소금 조금을 해갖고 살짝 절일 거예요. 이게 왜 절이냐 그러면 나중에 냉채를 했을 때 바로 하면 오이에 푸른 물이 빠져요. 그래서 물을 미리 빼줍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거는 겨자가루인데요. 나중에 이제 겨자가루로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약간 재롬할 때까지 물을 농도를 맞추면 돼요.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름하죠? 네. 이렇게 해갖고 안 떨어질 정도면 돼요. 그 정도만 질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30분 동안 우려놓은 해파리를 한번 헹궈서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반죽해놓은 겨자인데요. 이거를 지금 해파리 데친 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찔 거예요. 왜? 안 흘러요? 안 흘릴 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반죽을. 한 5분 정도 하면 아마 익을 거예요. 살짝. 아, 겨자를 익히는 거예요? 네. 그럼 겨자가 더 향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해요? 아까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해지지 않았나요? 다 됐습니다. 요건 요렇게 두고요. 이제 해파리를 데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팔팔 끓는 물에 해파리를 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끄고 물을 좀 타줄 거예요. 물의 온도는 50에서 60 정도 되게끔, 손 들어가면 뜨거워 할 정도. 불을 끄고 해파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오글오글해지죠? 아까 축 처졌던 게 오글오글해질 만큼 해서 데치면 돼요. 이걸 너무 끓는 물에 많이 데치면 고무줄같이 질겨져요. 그래서 엄마가 손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네. 요 정도 온도에 아 뜨거 요 정도 물 쭉 따라갖고 찬물에 한번 씻어오겠습니다. 아까 설탕에다가 절여놓은 우유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짜서 손으로 꼭 짜주세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는 그 집집마다 갖고 있는 식초가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로 조금 더 가감하셔도 돼요. 저는 4스푼. 그리고 겨자 1스푼. 다진 마늘. 이게 들어가면 뒷맛이 아주 매콤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데쳐서 물기를 쪽 뺀 해파리를, 너무 긴 거는 한번 가위로 그냥 슬쩍 잘라주세요. 이때 혹시 모르니까 하나 잡숴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갖고 소금기를 덜 뺐으면 그때는 설탕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여기다가 1차적으로 소스를 한 2스푼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3스푼 넣어갖고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 맛살. 이거는요,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생신상 같은 거 차릴 때 내놔도 돼요. 그래서 꼭 그날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 소스는 맛을 보면서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땅콩가루를 넣어볼게요. 2스푼만. 제가 땅콩가루는 카터기에 갈았어요. 너무 곱게 갈면 기름이 생겨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잡수시면 아주 시원하고 오돌오돌하고 맛있어요. 해파리 냉채가 다 끝났습니다. 어버이날 상차림에 꼭 만들어 보세요. 새콤달콤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